총선을 앞두고 대전 지역 현직 구청장들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현직 구청장의 사퇴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 선거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정치적 앙숙인 현직 의원과 구청장의 재대결은 이뤄질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었던 이장우 현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또다시 내년 총선에서 리턴 매치가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한 청장은 지도부 갈등 등으로 당내 사정이 어려운 만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같은 당인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선거구 분구 여부가 출마의 변수입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자 현직 단체장 사퇴 시한인 12월 15일까지 유성 선거구가 나눠지느냐에 따라 출마를 굳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청장 역시 아직은 유성 구민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로 출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인 중구에서 박용갑 구청장의 출마도 꾸준히 거론됩니다. 현역 단체장의 출마에 대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대전시장 재선거까지 이뤄질 경우 총선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선거를 짜기 용이한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건, 야건 그 패키지 구성을 통해서 선거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판단이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체장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과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야의 정치적인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눈치 보기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